강화도로 다녀온 전교인 산행, 모두 건강하게 잘 다녀오셨나요? 더 건강해진 몸에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도 품으시길 기대하며 만나스토리 시작합니다. 사랑 나눔에서는 24일 금요일 다사랑 마을 장애인들과 함께 1일 나들이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바깥 나들이가 쉽지 않은 13분을 위해 봉사해 주시고 기도와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만나교회 탁구 선교팀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탁구를 통해 사랑의 교제와 복음 전파, 그리고 MMP와 주변 교회와의 교류 등 선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탁구 선교에 관심 있으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한 달의 첫 시간을 드리는 초하루 기도회가 6월 1일 토요일 오전 6시 시온성전에서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초하루 기도회는 공간파구스 3층 프라미스홀에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진행됩니다. 온 가족이 기도로 시작하는 6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해외 선교부 주관 5월 열방 기도회가 28일 화요일 피스홀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신청은 2, 3층 로비 부스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주님 안에서 더 화목한 가정 되시길 소망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